미안해요. 미리 말했어야 됐는데. 그랬음 아예 안 나올 거라고 어머님이. 맞아요. 그랬어야 했죠. 이제 시작인 거예요. 대표님 아팠던 거, 상처받았던 거 다 얘기했잖아요. 앞으로 조금씩. 지금 내가 누구한테 가장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? 보니 씨예요. 좋아한다고 매달리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? 그럴 권리 있다고 생각했어요? 안타까웠어요. 대표님 마음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으니까 내 마음이 아팠어요. 그렇다고 사람을 속여요? 얘기하려고 했다니까요. 아버님이 모진 말 하신 건 사실이에요. 근데 거기서 제일 뾰족했던 건 대표님이었어요. 먼저 손 내밀면 어때요? 먼저 다가가면 어때요?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. 그것도 모르면서. 또 내가 문제군요. 난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들떠가지고. 우린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. 그동안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.